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S 뉴스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밤낮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날씨나 환경의 어려움에는 끄떡없을 만큼 하계성회를 통해 영육을 무장할 수 있습니다. 2016년 본격적인 하계성회의 시작을 알리는 제31차 초교파 장년부 하계성회가 진행됐습니다. 장선아 기자가 전합니다. 폭염특보 속 전국 더위가 절정인 요즘 찜통더위를 무색하게 할 만큼 은혜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 되었던 제31차 초교파 장년부 하계성회가 3박 4일간 진행됐습니다. 곳곳에 기관별 티셔츠를 맞춰 입은 모습들도 보입니다. 유독 하계성회를 준비하는 마음과 행동이 남달라 보였던 세가족 남전도의 부장 문승현 집사. 14년 7월 28일, 29, 30, 31일 이 14년도 3박 4일간의 그런 장년부 성회 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게 지옥 갈 때 영혼이 천국 가기를 위해서 나에게 부르짖고 그런 외쳤는지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참 느낄 수 있었고 그런 지옥 갈 인생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이 터닝 포인트 너무 스스로에게는 중요했던 시간이고 말씀 위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고 첫 발을 디뎠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장년부 하계성회 기간 동안 직장에 휴가를 내고 미리 업무를 마무리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문승현 집사는 업무량이 많은 교육청에서 근무하다 기도생활과 직분 감당이 어려워져 최근 일반학교 교육 공무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재작년 참석한 장년부 성회가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어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 육신의 일은 줄이고 영적인 삶은 늘려가고자 기도 시간을 더 늘리고 영혼 섬기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각 기간별로 이번 성회의 새 가족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3일 예배와 금요 예배 후 함께 모여 기도하고 금식과 신방으로 성회를 준비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 분주했던 값진 시간들이 지나고 장년부 하계성회가 시작됐습니다. 강사 윤석전 목사는 마귀 역사는 알아야 이길 수 있으므로 성경을 통해 세상 임금, 사망의 세력인 마귀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며 영적 세계 실상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시시때때로 모든 생각과 환경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마귀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며 흘리신 보혈이므로 그 피로 회개하여 죄를 짓게 하는 마귀 역사를 이겨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주 안에 마귀와 함께 존재하고 있으니 마귀는 여러분을 바보로 알고 우는 사자같이 15대째로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약자요 얼마나 비참한 자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땅에 마귀와 공존하는 난 예수가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귀를 능히 멸하실 예수를 보냈더니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가 살려주는 소리를 들어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라. 내 영혼의 때 영광스러운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육신이 주어졌을 때이므로 마지막 때 지옥으로 떨어져 저주받은 영혼의 때를 맞지 않도록 예수의 특성으로 마귀 역사를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애끓는 주님의 심정으로 전했습니다. 모든 불행의 근본인 마귀 역사를 찾아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다면 마귀는 떠나가고 문제는 해결받게 되므로 보이는 현상에만 좌지우지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그 너머에 있는 죄, 질병, 문제의 원인인 마귀 역사를 알고 보고 이겨야 한다고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그동안 마귀의 특성대로 신앙생활하다 마음에 맞지 않으면 금세 토라지고 서로에게 상처 주며 언어, 행동, 생각을 통해 마귀가 쓰는 불의의 병기로 쓰였던 죄, 흙으로 돌아갈 세상의 모든 문명, 부귀영화에 미혹당했던 죄 등을 뜨거운 눈물로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이러한 신앙에서
이번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항상 내 앞에서 나와 함께 생활하면서 나를 삼키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항상 우리는 예수 피를 통해서 그런 죄사함을 받고 이런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꼭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죽이려는 자와 살려는 자가 같이 공존하는 그 상황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막연하게 했을까, 거기에 되게 많이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번 성회를 통해서 정말로 깨달은 거는 이제는 정말 싸울 수 있다는 거, 내가 정말로 전신갑주를 다 입은 듯한 느낌, 이제는 무장하고 나온 느낌. 그래서 정말로 천국 갈 때까지 이제는 마귀한테 당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해나갈 수 있고 정말로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를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를 이길 능력은 예수의 피밖에 없으므로 항상 깨어 회개하고 힘써 충성하여 죄를 이기고 내 영혼을 마귀로부터 지키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YBS 뉴스 장선아입니다. 한국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어 걱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여름성경학교는 특별한 영적 체험과 은혜가 넘쳐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시키기에 좋은 기회인데요. 올해도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심령마다 큰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흡수력이 높은 어린아이들. 세상 문화 속에서 수많은 죄에 노출된 어린이들을 위해 올바른 신앙 교육이 중요합니다. 뜨거운 여름, 다음 세대인 영유아와 초등학생들이 방학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여름 성경학교가 열렸습니다. 4살 유아부터 13살 초등학생까지 모든 교육국 어린이들은 여름 성경학교 연합 예배를 드리고 윤석전 담임 목사가 전체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윤석전 목사는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 선악과를 따먹어 죄를 짓고 인류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게 됐다며 우리에게 저주가 임한 원인과 죄의 결과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집중해 말씀을 들은 어린이들은 부모님에게 반말하고 스마트폰과 TV, 인터넷 게임을 즐기며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 짜증 부린 것, 떼쓰고 거짓말한 것 등 죄를 조목조목 지적할 때마다 양심에 찔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거짓말한 건데 내가 그때 알면서 지었던 죄들을 다 회개했어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예요. 특히 어린이들이 짓기 쉬운 죄의 목록들을 화면에 일일이 열거해 무엇이 죄인 줄을 알고 어린이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함께 참석한 학부모들에게도 자녀들을 말씀대로 가르치지 못한 죄를 회개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전 목사는 또 회개한 학생들에게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하나님 것이요, 부모님이 낳으셨으니 부모님 것이지 마귀의 것이 아니라며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 목사님과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토요일과 주일 오후에는 각 부서별 자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4, 5세 유아부 어린이들은 황금색으로 치장된 천국 모형에서 왕관도 쓰고 놀이를 하며 죄를 회개한 사람들이 가는 천국은 즐겁고 행복한 곳임을 체험했습니다. 6, 7세 유치부는 철로 역정 프로그램으로 천국을 향하는 믿음의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이외에 각 부서마다 물총놀이, 성급, 성경 퀴즈 대회, 성전 투어, 버블쇼를 진행하면서 죄를 회개한 후에야 누릴 수 있는 참 자유와 행복,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경험케 했습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요동치는 세상 문화와 문명에 장악당하지 않고 어릴 때부터 신앙 안에서 바로 양육받아 차세대를 이끌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YBS 뉴스 박선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7월 20일 오전 윤석전 목사는 기독교 TV CTS 직원 경건 예배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CTS 모든 임직원들이 참석한 이날 복음을 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윤석전 목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히 쓰임받으라고 CTS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윤석전 목사는 CTS 방송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질병에서 자유를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기도를 말해 기독교의 본질을 확실히 전하는 매체가 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CTS가 성령 충만한 역사의 현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영광만을 나타내는 방송이 되어 수많은 시청자들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주의 일에 동참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한정덕 피아노 독주회가 열렸습니다. 오직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마련된 이 시간은 윤석전 담임 목사의 기도로 시작됐습니다. 독주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고 연주한 모든 곡이 찬송가로 구성됐으며 연주곡마다 관련된 성경 구절이 함께 낭독되어 더욱 은혜를 더했습니다. 청중들이 함께 따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익숙하면서도 안정된 선곡과 연주로 한 곡 한 곡 연주될 때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2부의 시작은 바이올린과 첼로의 앙상블 무대로 마련되어 독주회에 은혜를 더했습니다. 연주자인 한정덕 피아니스트는 앵콜곡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연주하며 피아노 연주를 통해 자신을 사용하시고 몸과 마음까지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수많은 청중이 마음속으로 찬양을 따라 부르며 눈시울을 붉혔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은혜만을 높여 온맘 다해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내일부터 초교파 청년대학연합 학예성회, 다음 주에는 초교파 중고등부 학예성회가 이어집니다. 젊음의 때에 주의 말씀으로 잘못된 자신의 지식과 삶의 목표를 수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로 믿음을 수십 년 앞당겨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이끌어갈 인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강사 윤석전 담임 목사님이 영육 강건함으로 남은 생애를 더욱 값지게 주님께 제한 없이 쓰임받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사역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